안녕하세요. 구해주 오피스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던 고척동 85-15번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영상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때와 뭐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에서 조금 수정이 되었으니 저도 다시 현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겸 영상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구로생각공장이 한 달, 두 달 이내에 분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고척동 85-15번지의 지식산업센터로 옮겨갈 것 같은데 이 현장의 네이밍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현장은 사실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개요 위치를 살펴보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85-15번지 외 12필지에 들어옵니다. 대지면적이 약 1252평이고요. 연면적은 8400평. 지하 1층부터 18층까지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고요. 경인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개봉역에서 약 350m,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과 구로 소방서 그쪽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위기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 가실 겁니다. 이 현장의 위치를 보시면 아래쪽으로는 구로화산 디지털 단지가 위치해 있고 왼쪽으로 가면 김포나 인천 그리고 11시 방향에는 목동, 오른쪽으로 가면 영등포나 여의도가 위치해 있는 입지적으로 정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오류IC도 가깝고 남부순환로도 가깝기 때문에 다른 길로 나가거나 이동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교통에 대한 걱정은 덜어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 조감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층부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따로 드라이브인 호실이나 섹션 오피스 호실이 저층부에는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쪽부터 해서 고층까지 전부 섹션 오피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나 전기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만 6층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위로부터는 주차장 없고 전부 섹션 오피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 있는 호실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층부에만 위치해 있고요. 이 호실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격도 건물 중에서는 가장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마 직선 램프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실들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도 입지적인 부분이나 주변의 교통 환경이라던가 인프라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연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금방 순식간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구해주 오피스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와 입주 예약서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을 주시고요. 단톡방에서도 이 현장에 대해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해주 오피스의 김태균이었습니다.